이병옥입니다. 레깅,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작이죠? 클럽이 풀리지 않게 유지하면서 쭉 끌고 공 쪽까지 와야 힙이 돌고 있는 이 동력을 이용해서 공을 쳐서 보낼 수 있다라는 멋진 이상향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할수 없는 그런 이론이 현대 골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레깅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레깅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깅은 필요한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할수 있는 방법은 옥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옥스윙은 왼손으로 하는 스윙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른손으로 하는 스윙이에요. 그냥 들었으면 내리면 돼요. 왼스윙은 꼭 위에서 밑으로 끌고 내려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밑에까지 쓸데없는 공간에 힘을 허비를 하고 그 다음에 돌리면서 공을 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움직임으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완벽한 피지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샷 결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반면에 옥스윙은 그냥 백스윙을 들었잖아요? 그럼 든 상태에서 바로 치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일찍 풀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해보세요. 그게 옥스윙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옥스윙은 시간적 텀을 두지 않습니다. 성격 급한 분들한테 맞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백스윙을 들면 옥스윙은 바로 끌고 오지 말고 위에서부터 바로 치라고 합니다. 바로 치라고 해요. 또, 옥스윙은 백스윙을 들었으면 공까지 와서 치려고 하지 말고 위에서 바로 치려고 하는 성질을 불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클럽 페이스는 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돌린다거나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클럽 페이스는 계속 공을 보고 있어야 돼요. 왜? 돌아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지금 치기 바쁜데. 그죠? 가서, 그죠? 가서. 이런 식으로 치면 됩니다. 또, 그리고 옥스윙은 릴리스나 팔로우 스루를 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임팩트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오른손으로 클럽 페이스를 공을 보고 이렇게 치면 끝납니다. 팔로우 스루와 피니쉬? 지금 안 하는 것 같죠? 옥스윙은 팔로우 스루와 피니쉬를 하는 스윙이 아니라 남는 힘으로 하는 척만 하면 돼요. 안 다치면 되거든요. 100m 달리기 선수들 100m까지 뛴 다음에 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안 다치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가면서 계속 뛰죠? 옥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전력 질주, 그리고 남는 힘으로 피니쉬. 이게 여러분의 골프를 구원해드릴 옥스윙입니다.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 1 옥초보 시리즈와 옥스윙 파이널에서 여러분께 절찬리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